산부인과 진단서 조영수? 이게 뭐지? 야, 멸치공다리. 나한테 보낸 이 이상한 건 뭐냐? 본명이 조영숙인 조화영의 산부인과 진단서다. 뭐? 화영이 본명이 뭐 영숙이라고? 조영숙은 7년 전 자궁을 적출했어. 조영숙. 그러니까 조화영은 자궁 적출 후유증으로 임신이 불가능해. 그만 두지 마! 다시 말해서! 조화영의 임신은 가짜고 유산도 당연히 거짓이야. 뭐라고? 화영 왜 그래 왜 그래? 야 민영주! 너 지금 화영이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? 이진서 지금 당장 와서 쓰레기 조화영 데리고 가. 지겨울 거야? 민영주 유님! 니들 지겨울 거야! 영수아! 화영이가 거짓 임신? 그래서 유산도 가짜라고. 말도 안 돼. 어머, 어디가? 나 저기 화영이 데리러. 아이고, 그 화상. 유산했으면 집에서 몸조리나 할 것이지. 어딜 그렇게 빨빨 다녀. 빨리 몸 회복해서 다시 애 가질 생각을 해야지. 어머니, 서운하시겠지만 화영이 앞에서 너무 서운한 티 내지 마세요. 스트레스 받으면 생길 애도 안 생겨요.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래. 화영이 그 화상 임신했을 때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. 난 세상에 없는 훌륭한 시어머니라고 나라에서 훈장 받아야 돼. 다녀올게요. 아유, 꼴비기 싫어. 아유, 요즘은 화영이 그 화상보단 저놈이 더 꼴비기 싫어. 윤현 씨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형숙이가 하루빨리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예전에 착했던 시절로 돌아가길 바랄 뿐이에요. 착했어요, 조비서가? 아,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어요? 영수가, 정신이 들어? 이진섭은? 보고 있어. 안 돼, 안 돼, 이진섭이 오면 안 돼. 영수가, 도망치면 안 돼. 영수가,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. 네 남편한테 거짓 임신으로 속인 걸 말하고 용서받아. 내가 왜 용서를 받아야 해? 이혼 안 해준다고 이진섭한테 찰가머리처럼 붙어있는 윤예은 저 여자 떼어내려고 임신했다고 거짓말 덮친 게 그게 죄야? 용숙이가 조비서야?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쳐? 그럼 예은 언니가 밀어서 유산했던 것도 거짓말이었던 거네? 저 미친! 야! 조비서 이 미친년아! 가짜 임신에 유산까지 네가 사람이야? 아가씨. 병수. 임신이 생쇼였어? 사기치기 없어서 유산했다고 사기를 쳐! 아, 뚱땡이 너 미쳤어! 사람 살려! 사람 살려? 야, 네가 어디를 봐서 사람이야? 병수가 그만해. 야, 이러다 사람 잡겠다. 내가 여태까지 네가 아무리 싸가지 없어도 임신한 몸이라서 꼭 참았는데 넌 좀 맞아야 돼. 죽어, 이 미친년! 영수아! 진짜! 실망이에요. 어떻게 첫사랑이 저렇게 쓰레기야? 왜 나한테 속였어요? 네? 영수가 미안해. 정말 미안한데 그럴 사정이 있었어. 사정? 난 사부님을 진심으로 대했는데 어떻게 나한테? 설명할게. 필요 없어요! 저 뚝딱이 저게 미쳤나? 정말 조비서가 첫사랑이에요? 맞아. 근데 어찌 보면 아무 관계도 아닌 사이야. 나 혼자 짝사랑한 거였으니까. 왜 속였어요?
영숙이 가짜 임신 밝히고 말하려고 했어. 그 전까진 영숙이가 병숙이 니네 가족한테 어떤 짓 했는지도 몰랐고 친척 오빠라고 해달라고 해서. 사실입니까? 화영이가 영숙이고 임신도 가짜고 당신은 화영이 친척 오빠가 아니라는 거 다 사실이냐고요? 오빠, 그게... 들어가 보세요. 영숙이한테 직접 들으세요. 그럴 리 없어. 그럴 리가 없어. 자기... 화영이랑 할 얘기 있으니까 니들 꺼져. 화영아, 네 본명 영숙이니? 아니지? 네가 그렇게 촌스러운 이름일 리가 없잖아. 영숙이가 왜? 촌스러워? 뭐? 그럼 네 진짜 이름이 조영숙이야? 그럼 임신은? 뭐 가짜 임신 어쩌고 하는 거 그건 아니지? 가짜 임신 맞아. 그래, 임신 아니었어. 저 회사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임신했다고 뻥을 치냐? 거기다 유성까지 쪼였다니. 저거 사람 아니야. 유유상종이라고. 사부님도 조비서처 미친년하고 똑같아. 용서 못해요. 아, 병수아, 내 말 좀 들어봐. 변명 듣기 싫어요! 그냥 혼자 주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. 병숙이 오, 화나니까 힘이 더 어마어마하네. 어이구야. 아저씨, 술이요, 술! 병숙아, 너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? 조비서 그게 임신 가짜였대요. 뭐? 임신이 가짜라니? 그 미친 게 임신했다고 거짓말 쳐서 우리 가족들 다 속였다고요. 진짜? 그럼 유사는? 그것도 거짓말이겠네? 당연하죠. 조비서 그 앙큼한 것이 임신이고 유산이고 우리를 다 속였다니까요. 간도구지. 아니 어떻게 그런 걸 거짓말을... 그년 완전 미친년이구나.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? 어?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도 있어? 네, 조비서가 우리 사부님 친척이 아니고 첫사랑이래요. 어? 우리 사부님 완전 배신 쩔지 않아요? 아저씨 아줌마도 조비서의 가짜 임신보다 이 사실이 더 천인공로할 일이죠, 그쵸? 내 생각엔 가짜 임신이 더 충격인데. 우리 사부님 절대 용서치 않을 거예요. 허리를 받아! 술 달라고요, 술! 알았어. 좋아요. 너 지금 뭐라고 했니? 임신이 아니었다고? 임신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요란한 입덧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나는 물론이고 우리 어머니랑 세란이 부려먹었니? 애를 갖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우리 가족들을 속이고 기만해?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. 이유? 내가 임신했다고 거짓말 안 했으면 자긴 이혼 아직도 못했을걸? 이혼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쳐? 이건 거짓말을 넘어서 사기야, 사기. 자길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. 자길 빨리 내 남자로 만들고 싶어서. 내가 아무리 탐이라도 그렇지 생명 가지고 장난친 너를 내가 사람으로 생각하겠니? 소름 끼쳐서 널 다시 보고 싶겠냐고. 사랑해서 그랬다잖아. 이혼 하나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이진삼 너. 널 도와준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야? 너 왜 이렇게 뻔뻔해?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시험탈을 뻔해. 뭘 잘했다고 하겠어. 그러는 너 뭘 그렇게 잘했는데? 이혼도 안 한 유부남 주제에
왜 나한테 매달렸니? 그리고 회사 자금 구멍 날 때마다 메꿔준 거 누구야? 그런 나한테 그깟 거짓말 좀 쳤다고 이 난리를 쳐? 그깟 거짓말? 좋아요. 너 진짜 구제불능이구나. 이진서!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알면 우리 아빠가 널 가만둘 거 같니? 어? 뻔뻔한 뭘 잘했다고 협박이야! 사람 가려가면서 까불어! 이진서, 너 하나 밟아버리는 거 나한테 일도 아니야. 더 막기 싫어 꺼져! 미친. 좋아요. 너랑 끝이야. 끝! 끝! 감히 나한테 끝이라고? 어디 네가 그럴 수 있나 보자, 이진서.